안녕하세요. 이번 전시는 올해의 작가 백인전 그리고 해외 평론가 수상 작가전 대한민국 초대 개인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뜻깊은 것은 대한민국이 창립 20주년 기념의 행사이기도 하고요. 저 또한 10점 정도 이렇게 출품을 하여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제 작품은 풍경화, 정물화, 꽃그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. 많은 분들께서 전시장에 오셔서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감상하실 때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예 해바라기는 제가 워낙에 꽃을 좋아하는데 또 많은 지인들께서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부탁들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 그림을 좀 많이 그렸고요. 꽃말도 참 예쁘더라고요. 해바라기의 꽃말은 그 행복, 사랑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.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.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, 해바라기가. 그래서 해바라기 꽃만 그리는 것보다는 뒤에 뭔가 이렇게 좀 풍경도 같이 하는 게 또 더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볼거리가 좀 있어야 더 많은 분들이 상상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런 어린 시절 뭐 추억이라든가 그런 기억들도 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. 아,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너무 그렇게 막 컴컴하고 좀 어둡고 이런 그림을 제가 안 좋아해요. 그냥 밝고 좀 제 성격이 좀 밝고 명랑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좀 그림도 좀 밝고 좀 화사하고 좀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걸 좀 기점을 해서 그런 기준을 좀 세워놓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풍경화는 또 좀 이렇게 화사하고 좀 시원한 느낌? 그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. 일단 그림을 좀 화려하면서 좀 화사하면서 색채를 좀 제가 좀 밝게 항상 밝게 표현을 하는 편이고요. 꽃도 보면은 이제 장미꽃도 이렇게 핑크 장미를 그리면서 정물화를 그리면서 안개꽃을 넣으면 좀 더 꽃이 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정물화만 이렇게 그리고 뒷배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저는 뭔가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한번 넣어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창틀을 그려봤고 또 멀리 보이는 그런 달 세계를 그려봤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풍요롭게 이렇게 과일도 좀 넣어봤고요. 그리고 이거는 모란이에요. 모란은 꽃말이 부귀영화라고 하지요. 되게 화려해요, 꽃 자체도. 근데 저는 이렇게 빨간색 모란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흰색도 같이 매치해서 그리면 더 색감도 좋고 보는 이로 하여금 또
더 그렇게 밝고 화사하고 좀 아름답게, 꽃이니까 좀 더 예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같이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봤습니다.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풍경화는 좀 시원한 느낌? 좀 색감도 좀 밝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고요. 꽃은 또 최대한 좀 꽃 자체가 예쁘니까 그 사진으로 찍었을 때 꽃보다는 조금 더 나름대로 좀 약간 좀 환상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그렇게 화사하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꽃을 그리는 편이고요. 정물화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뒷배경을 좀 다르게 풍경화도 같이 믹스해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그리고 항상 꽃만 이렇게 정물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같이 과일도 함께 이렇게 그리면서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 감상을 하실 때 좀 뭔가 풍요롭고 좀 본원으로 하여금 감상하실 때 많은 걸 좀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봅니다. 부터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때 막 그 시골에서 제가 자랐거든요. 그래서 보리밭에 대한 추억이 좀 많이 있어요.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던 그런 어린 시절 때 그런 서정적인 그런 풍경 뭐 이런 저런 걸 기억하면서 제가 보리밭을 그려봤어요. 거기에 꽃도 같이 잔잔한 안개꽃 같은 꽃을 그려보고 또 소녀의 모자도 하나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봤습니다. 더 재미있게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보리만 그리는 것보다는 뭔가 좀 특이하게 좀 색다르게 한번 그려봤습니다. 작품은 지금 해외평론가 수상작가전에 이제 출품한 작품인데요. 이태리 로마에서 최우 수상을 탄 작품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풍경만 그리는 것보다는 좀 더 시원하게 물과 함께 좀 시원하게 이렇게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하얀 그런 폭포를 이렇게 좀 상징하는 그런 하얀 물줄기를 같이 그려봤습니다. 이것도 뭔가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풍경을 나무를 다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뭔가 길을 이렇게 해서 아련하게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다른 분위기로 좀 그려봤습니다. 예뻐하는 컬러가 노란색이에요. 거기다가 또 해바라기 꽃을 제가 워낙 예뻐하고 또 해바라기는 또 꽃 이름도 행복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옛 추억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 그 서정적인 그런 것도 이렇게 회상하면서 제가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을 그려봤습니다. 근데 이렇게 큰 상을 또 주시고 해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뻐하는 컬러가 노란색이고 또 꽃은 다 좋아하는데 요즘 왠지 이렇게 또 해바라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지인분들께서 부탁을 또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이번에 작품을 좀 출품할 때 해바라기 그림을 제가 세 작품 정도 그려봤습니다.